여기서 바로 클래핑 마스크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비어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미지를 잘라내는 방법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미지를 잘라내는 방법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크롭 기능과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새 파일부터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로 들어가시고요. 저는 웹으로 가서 웹 라지 사이즈를 열어주도록 할게요. 더블클릭. 그 다음에 이미지를 새 파일 안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죠. 이미지 가져오기. 파일로 가신 다음에 Place라는 메뉴 눌러주시고요. 미리 준비해둔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는 설명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오른쪽에 있는 도너츠만 사용을 할 거라서 여기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인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한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Crop Image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박스를 이용해서 내가 사용할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낼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흐려진 부분은 다 잘려나가게 됩니다. 엔터 치면 바로 적용이 돼요. 이제 정확하게 도넛의 외곽을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하시고요. 화면을 조금 확대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도넛의 외곽을 따라서 펜툴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을 따라 도형을 완성했고요.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Direct Selection Tool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곽 수정이 다 됐고요. 여기서 바로 클래핑 마스크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비어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까지 처리를 하고 클래핑 마스크를 씌워주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로 방금 펜툴로 그린 도형을 선택해서 잠깐 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숫자 3 눌러주시고요. 다시 펜툴을 선택할게요. 도너츠의 안쪽 부분을 따라서 펜툴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넛의 안쪽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숨겨뒀던 전체 외곽 도형을 다시 보이게 할게요. 컨트롤 알트 숫자 3 눌러주시면 도형이 다시 보이죠. 구분이 잘안 가서 면색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전체를 그린 도형 그리고 안쪽을 그린 도형을 둘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죠. 도형을 빼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잘라내는 기능, 클래핑 마스크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셀렉션 툴로 이미지와 방금 패스파인더를 사용한 도형 두 개를 다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이렇게 했더니 배경은 깔끔하게 사라지고 도넛만 남아있는 모습 확인이 될 거예요. 이제 여기에 원하는 배경을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미지 잘라내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